서가 명가. 자, 빅데이터란 뭐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티.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VVV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륨은 말 그대로 대량의 데이터.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첫 번째, 도대체 얼마가 돼야 빅데이터라고 하느냐? 아,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IT 인프라스트럭처 가지고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게 빅데이터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빅데이터는 10년 전에 처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때와 지금하고 또 달라졌어요. 지금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문제없이 잘 저장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지금보다 큰 아마 100배 내지 1000배 정도 또는 10만 배, 100만 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볼륨은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오는가?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소셜미디어가 첫 번째 아주 가장 큰 이 빅데이터의 소스입니다. 이 재밌는 것은 이쪽은 모든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100만 원이나 되는 휴대폰을 내 돈 내고 사가지고 그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바로 이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기입니다. 첫째, 이거를 켜는 순간에 휴대폰 켜는 순간에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속 생성해서 알려줘요. 여기 지금 광화문에 우리 여기 지금 100여 명의 여러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나 제 휴대폰에 지금 통신사에다가 나 지금 여기 광화문 여기 있어 라고 지금 몇 초에 한 번씩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생성기고요. 여러분 사진 찍고 글 올리죠. 이런 것들이 전부 바로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또 구글에다가 검색하죠. 네이버에 검색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그것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올린 글, 그 다음에 내가 검색한 단어, 이런 것들이 그 저쪽 상대방 회사에게는 빅데이터로 생성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소스고요. 크게 말해서 두 번째 소스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입니다. 과거에는 컴퓨터가 컴퓨터하고 연결된 걸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이 사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방. 그러니까 이 방에 센서가 있겠죠. 사실은 인터넷 오브 센서예요.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진동 센서 이런 수많은 센서들이 또는 위치 센서, GPS, 위도 경도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들을 그것들이 인터넷으로 전부 연결돼서 유선, 무선 그래서 그것들이 어딘가로 한 군데로 다 모이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땅이 넓으니까 밭에다가 센서를 뿌려가지고 그 밭에 그 위치 센서가 센서를 비행기로 뿌립니다. 그러면 걔가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가지고 무선으로 농부에게 보내요. 그럼 농부는 자기 방 안에 컴퓨터를 스크린을 보면서 내 땅이 이만큼 넓은데 그 중에 요만큼은 지금 물이 부족하구나.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다 물을 뿌렸는데 이제는 그 물이 부족하구나 라고 화면에 하얗게 보이는 그 부분만 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IoT죠. 또는 뭐 올림픽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뭐 기기들 속도를 잰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IoT고요. 또 생산 공장에 수많은 공장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같은 데는 수십억 개의 센서가 달려 있어서 거기 뭐 직원을 찍는 게 아니고요. 그 반도체 공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농도는 어떤, 가스의 농도는 얼마인가, 압력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을 한 후에 그거를 데이터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데이터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온다. 그래서 이제 볼륨의 소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벨로시티인데요. 이거는 데이터의 생성 속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한꺼번에 엄청난 많은 양이 한꺼번에 확 나한테 몰려 들어올 때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예를 들면 올림픽대로에 수많은 차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다니겠죠. 근데 모든 차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차들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비를 켜는 순간에 내비의 그 빅데이터 프로세싱은 저쪽 뭐 SKT나 네이버에서 하는 거고 나는 이 서비스의 수혜자면서 동시에 그 서비스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를 나 스스로 지금 생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를 몰고 가기 때문에 내가 몇 킬로로 가는지를 내 뒤에 있는 차한테 또 알려주는 거지. 자, 그런데 어쨌든 네이버나 SKT 입장에서, 또는 요즘 카카오도 있죠. 다음 카카오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이 차가 한두 대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차들이 지금 어딘가를 달리면서 100km도 달리고 10km도 달리고 50km도 달리고 하면서 나한테 계속 자기 위치를 나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과연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중요한 거는 실시간이에요. 알았어 그러고 한 시간 후에 대답해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데이터를 내가 받자마자 곧바로 상황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또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버라이어티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그러면 과거에는 숫자, 여러분들 엑셀 쓰시죠? 엑셀을 탁 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빼곡히 숫자들이 쫙 있잖아요. 가로, 세로, 행렬. 그 숫자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데이터였는데 이제는 그 데이터의 범주가 문서로 넘어갔습니다. 텍스트도 데이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이미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소위 말해서 소셜, 이게 이제 이게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데이터화 시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도 소위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요. 나는 가족들과 알고 직장 동료들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고 가끔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건다 알아요. 근데 머릿속에만 있죠. 근데 이것이 숫자화 됐어요. 바로 카카오톡 때문에 그래요. 또는 전화. 두 사람이 얼마나 자주 전화하는가, 카카오톡을 얼마나 자주 주고받는가.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람, 여기 이제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아, 난저 사람하고는 한 번도 내가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고 카톡을 한 적도 없다. 그러면 둘 사이에 연결이 없는 거고요. 뭐 부모 자식이나 형제들, 뭐 친구들은 엄청나게 그게 강하겠죠.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는 인류 최초로 등장한 겁니다. 이 소셜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과거에는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다가 이제 실제 저런 인간관계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도 할수 있고.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또 친구가 누구냐, 또 누가 팔로우 하느냐, 이런 것들도 다 소셜미디어 관점, 저런 소셜 그래프 네트워크 관계로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빅데이터가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되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빅데이터가 저장도 가능하고 이제 분석도 가능하다. 옛날에는 아유, 이거 안 돼요, 못해요 이랬는데 이제는 다 그게 가능하다. 그게 이제 데이터를 분산해서 병렬화. 이제 이게 컴퓨터 용어인데요. 분산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한 군데에 모아두지 않고 여러 군데에 흩어놓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구글 뭐 애플, 아이튠즈, 구글의 뭐,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 다 클라우드 서비스죠. 클라우드라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 가 있어요, 내 데이터가. 그것도 세 개의 카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올린 사진은, 원본 사진 하나, 그 다음에 두 장이 더 카피가 돼가지고, 전 세계 어딘가에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카피하냐면, 이게 아주 싸구려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싸구려. 그래서 얘네들이 잘 죽어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백업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 왕조 실록을 뭐 7군데에 나눠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클라우드고요. 두 번째는 그 병렬화라는 건데 컴퓨터가 CPU라 그러죠. 컴퓨터의 뇌에 해당되는 그 CPU가 하나가 아니고 뭐 100개. 알파고는 몇 개였죠? 1000개. 그 1000개의 CPU가 동시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일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나는 1부터 100까지 세볼 테니까 넌 100에서 200까지 세봐. 그리고 우리 결과를 합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병렬화 시켜서 이런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VVV,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VVV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VVV도 괜찮아예요. 문장으로 얘기하면. VVV도 괜찮아. 커도 괜찮아, 빨리 들어와도 괜찮아, 다양한 데이터도 괜찮아. 뭐든지 할수 있어. 그게 바로
IT하는 사람들의 관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된다. 즉 IT적인 관점이 아니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고요. 제 강의에 하이라이트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빅데이터는 어떤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사이트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인사이트는 액션이라는 뭐 액션을 통해서 이제 밸류가 되는 거예요. 자, 인사이트는 뭐냐면요. 이 단어가 이거 애매한데요. 사전 찾아보면 통찰력 이렇게 나오는데 전 통찰력이라는 단어가 인사이트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영어를 보세요. in 하고 사이트잖아요. 안을 본다예요. 안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안이 보여요. 그러면 뭐의 안인가요? 그거는 내가 소비자, 고객한테 관심이 있으면 고객의 머리 속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지금 느낌인지, 이 사람이 이거 왜 사는지, 얼마면 살지, 이런 것들이 인사이트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루한 엔지니어라면 나는 저 기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난 그게 궁금해. 그럼 기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그 기계 안을 본다는 거죠. 그게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비자의 머릿속을 보고 기계의 속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소비자의 경우는 아, 저 사람이 이 정도 가격에 이런 물건을 원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거를 딱 보여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추천할 수도 있는 거. 기계는 제가 상태가 안 좋네. 저런 소리 나면 과거에 보니까 잘 죽던데. 또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미리 부품을 신청해서 갖고 있다가 죽자마자 탁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고 기회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인사이트라는 건 뭐냐? 바로 이 빅데이터가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라는 과정을 실행하는 주체는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사람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럼 사용하는 도구는 뭐냐면 바로 애널리틱스라는 거고요. 그 애널리틱스에는 인공지능, 요즘 많이 얘기하는 AI, 뭐 머신 러닝, 통계, 시각화 이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애널리틱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 액션을 취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마케터예요.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알려주는 거예요. 귓속말로. 저 사람이요. 지금 이거에 꽂혀 있어요. 돈은 많으니까 막 부르는 대로 다 낼 거예요. 라는 식으로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물건을 보여주고 가격을 얘기하고 흥정을 하는 사람은 마케터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걸 못합니다. 밖으로 안 나가요. 방 밖으로. 아, 난 방 안에 있을래. 다음 손님 거 줘, 데이터. 그럼 내가 또 인사이트를 뽑아줄게. 그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 마찬가지죠. 엔지니어도 이 액션을 누가 취해요? 아, 저 기계 고장날 것 같고 어떤 부품이 수상하다? 저거 한 달 안에 고장날 것 같다? 그럼 내가 부품 회사에 전화해서 오더하고 딱 준비하고 있고 문제 생기면 딱 바꿔주는 사람 누구예요? 엔지니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액션을 취하는 디시전 메이커입니다. 자, 밸류는 뭘까요? 밸류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한다면 그리고 저 액션이 정책이라면 저 밸류는 국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심, 뭐 행복 이런 좀 추상적이고 비금전적인 밸류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진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밸류가 될 수가 있어요. 꼭 돈만이 밸류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쉬운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밸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저는 요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재료와 요리와 만족이에요. 자, 여기 재료가 있죠. 식재료가. 이거를 파스타로 만들어요. 누가 만들죠? 이거 누가 만들죠? 셰프가 만들죠. 이 사람이 하는 액션을 뭐라고 불러요? 조리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난 건가요? 아니죠. 이 파스타를 누군가가 먹어줘야 돼요. 먹는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바라만 봐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먹어요. 먹고 나서 아 배가 부르다 또는 너무 맛있다. 내가 정말 이거 먹고 싶었는데 행복하다. 라는 그 만족이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요리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디시전 메이커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밸류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한번 보면요.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3강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애널리틱스의 핵심이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요새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란 게 뭐냐면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컴퓨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눈으로 운전하거나 바둑 두는 컴퓨터. 자율주행. 자, AI 오늘 간단히 조금만 소개를 드릴게요. AI가 재밌어요. 명제 AI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첫 번째가 명제를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명제라는 건 뭐냐면 뭐뭐는 뭐뭐다 이런 거예요. 지식을 다 명제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멍키는 바나나를 좋아해. 루시는 멍키야. 딱 두 개의 명제를 줬어요. 위에 거가 사실은 지식이라고 그러죠. 멍키는 바나나를 좋아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루시는 멍키다. 이거는 지식이라기보다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연역적 추론으로 조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루시도 바나나를 좋아해 라는 세 번째 명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연역적 추론이고 이런 것들을 여기 이쪽에 명제가 한 수만 개가 있고 그것들을 막 추론을 열심히 하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다. 혹시 여러분들 뭐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지만 제가 끄집어내면 이걸 언제 하셨나요? 여러분들 다 하셨어요? 중학교 수학 시간에 뭐 했어요? A와 B는 막국지각이다. B와 C는 동의각이다. 따라서 A와 C는 같다. 하셨죠? 그게 바로 연역적 추론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딱 그때 한번 하고 다시는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하고요. 과학자들만 해요. 그리고 수학과 교수들, 대학원생들은 지금도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전 인구 중에 극소수만 이걸 한다. 두 번째가 귀납적 추론인데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일본의 공항에 내려가지고 처음 만난 일본인이 스모 선수 단체로 이동하는 걸 봤다. 그럼 제가 일본인에 대한 저의 귀납적 추론의 결과는 뭐예요? 일본인은 우리의 두 배쯤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추론을 우리가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를 사람이 매일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하세요. 저도 매일 하고. 상당히 우리 위험하게 살고 있는 거죠. 뭐는 이래, 뭐는 저래. 그리고는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시키는 거를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컴퓨터한테 계속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럴 땐 이랬고 저럴 땐 저래. 한국 사람은 아침에 뭘 먹고 중국 사람은 아침에 이런 걸 먹고 하는 거를 수백, 수천, 수만, 수백만 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컴퓨터가 아, 자 얘기해 보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 궁금하세요? 그러면 독일. 그럼 아 독일 사람은 아침에 이거 먹어요. 하는 거를 자기가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이게 바로 21세기 인공지능입니다. 서가 영감.